제그 하반기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7월달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먼저 하반기는 저희가 보통 학습 계획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1월에서부터 2월까지는 주로 핵심적인 일반 생물학 지식을 좀 이렇게 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우리 6월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전공 분야를 심화지식까지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특히 식물생리까지 많이 출제되는 분야를 공부를 했다면 7, 8월에 기출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잠시 후또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기출이 총 380문항 정도 되는데요. 20년 동안 모은 게.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01년부터. 그 분석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그걸 분석을 해서 유형으로 다 나눠요. 각 분야, 각 유사 유형으로 나누면 정말 여러분들 반복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80이면 조금 반복이 좀 적은데, 원래 그 정도면 적을 수 있거든요. 생물 분야 워낙 넓어서. 그런데도 꽤 반복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반복되는 문제도 좀 보시고, 출제 경향도 좀 보셔야, 어떻게 공부라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나눌 것이며, 거기에 제가 조금 문제를 추가를 해드릴 건데, 유사 유형의 문제를 하나씩 더 연습을 할수 있도록 유형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갈 텐데, 전 전략을 이렇게 짰는데, 9월 한 달은 단원별 모의고사. 그러니까 단원을 좀 쪼개서 해보자고요.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회차별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10월 달에 진행하는 회차별 모의고사는 1.5배로 진행할 거예요. 문항수 조금 많게. 예, 그래야 좀 훈련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는 진짜 문항수를 같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요. 암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암기라는 게요,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헷갈려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래서 외우려면 정확해. 그렇게 정확하게 외워야 찍기라도 해요. 아, 이건 아니야.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대부분 단답형이나 서술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서술형도 아주 긴 서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설명법인데 A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A여서 그렇다, B여서 그렇다. 그렇게 혹은 위에 있는 내용을 약간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인데 그러려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또 사건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려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다 외울 순 없으니까 핵심을 두는데 그 핵심의 방법이 뭘까? 저는 일반 생물학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생물학은 그냥 딸딸딸딸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에 나오는 용어는 그러니까 전공 얘기가 일반 생물학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공이 다 들어가 있잖아. 저는 이책 추천하잖아요. 캠벨보다. 캠벨보다 이 책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전공 내용이. 그래서 이 책을 달달 외우면 에이 거기서 거의 다 풀어요. 그리고 전공을 공부하고 또 다시 저는 일반을 강조해요. 전공을 공부하고 다시 한번 일반 생물학책을 보면요 보여요. 이게 이런 깊은 얘기가 여기 있었어? 그때는 잘안 보여요. 다 사람이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일반 생물학을 딸딸딸 외우는 쪽으로 전략을 저는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밖에 뭐 여러분들 애닌저나 인체생리학 한 권이나 식물생리학을 많이들 보시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의 출제 빈도가 조금은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생물학을 열심히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에는 어떤 암기를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한 방식을 제안을 해드렸고 효율적 학습은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니 뭐니 해도 저도 기출은 뭐 380이면 뭐 금방이지 뭐다 풀어야지 그 정도야. 다 풀어야 되고 또 최근 건 어떤 근데 그걸 그냥 푸는 게좀 의미가 없어서 잘 제가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텐데 그런 요령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회차별로도 좀 열심히 푸셔서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문제를 만들어 보면 과연 이게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답형 채우는 거라 모든 문제로 만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 문제가, 근데 요즘 작성형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데, 우리 염두 문제가 출제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염두 괴롭히긴 쉽죠. 아무데나 막 이렇게 확 꺼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악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른 이제 유사 문제들, 미트나 피트나 수능이나, 그런 그 문제들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유사 유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라고요. 7, 9월을 유사 유형으로.
자, 그럼 7, 9월 유사 유형이라는 게 어떤 건데요? 라고 하면, 기출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전략도 세워지죠. 이거는 뭐, 시험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망고에 질린 것 같아요. 전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부는 곰처럼 해야 되지만, 문제는 여우처럼 풀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라. 그러니까 그 핵심 단어를 잘 유추할 수 있도록 또 그러니까 말을 짜놔야 되고, 그러려면 기출을 좀 보셔야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200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정리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문제 형식이 좀 바뀌었죠? 2002년부터 8년까지는, 시간도 140분이었고, 초기에는. 그 다음에 150분을 늘어서 15문제, 내용학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교육학 빼고, 총 22문항 중에서 15문항이나 18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이런 거의 비슷하고 서술형과 명취수가 혼합해서 출제되다가 2009년부터 1차, 2차로 나뉘어지는데요. 이때 아시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가 40문항이 나왔어. 1차가. 그리고 객관식이 나왔지. 그죠? 문제 형식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 진짜 재밌는 거 많았어요. 그래서 또 문항 수가 일단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료가 되잖아요. 아, 이런 게 문제로 나왔었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근데 이렇게 또 40문항쯤 되니까 이 안에서 반복되는 게좀 나와요. 문항수가 역시 많아야 여러분들이 문항수가 적은 게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거기서 안 나오는 정말 불행한 사건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효율적 공부가 필요해서 이런 분석을 잘 해봐야 되는데 예, 40문항으로 나왔었고 120분을 줬어요. 40문항이니까. 근데 어떻게 더 적냐? 이때는 서술형이 있었고 이건 단답형이었으니까. 예, 단답형 오지선다였으니까. 예, 그래서 120분 시간을 줬는데 내용학은 28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거의 좀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때 2차는 한 4문제 정도 거의 다 4문제가 나왔었고 시간은 똑같이 120분인데 다 서술형이었거든요. 이때 서술형을 따로 냈었죠. 근데 긴 서술형이었고요. 그중에 두 번째는 이제 주로 내용학이 많아 교육학이 많아서 4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4문항 중에 하나가 내용학이었고 나머지는 교육학이었다라는 뜻이죠. 저기 2차의 이두 번의 시험이 있어. 2차에 이제 두 개가 시험지가 있는데 그 시험지 중에서 뒤쪽이 주로 이제 또 교육학이 들어가 있고 앞에는 내용학이 있었는데 내용학도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그러니까 2013년까지가 40문항이네요. 그러니까 전체 문항 380문항 중에서 이때 시기가 가장 많은 시기를 차지하게 돼요. 문항 수는. 그러니까 골고루 볼수 있죠. 다양하게 볼수 있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2014년부터는 AP로 바뀌었죠. 예, AP형으로 바뀌어서 A형 같은 경우는 이제 90분을 시간을 줬고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시간. 그리고 2000년 초기만 해도 그런 거 있었죠. 연필로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중간에 시험 볼 때. 그리고 화이트로 쓰면 채점 안 한다고 그런 경고문도 있었어요. 요즘에 없더라고 경고문이. 그런 경고문이 없어졌는데 예전엔 그런 경고문도 있었죠. 그런 경고문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서술형이 들어가더라도 예전처럼 길게 쓰는 게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의 내용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을 쓰지 말라고. 그런 거다 빵점 처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걸잘안 쓰긴 하죠.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경고문이 없는 것 같아요. 여하튼, 21문항 중에서 18문항이 나왔죠. 그리고 90분 시간을 줬고 기입형이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가 기입형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이나 논술형이 섞여 있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B형은 섞여 있는 경우가 출제가 돼서 이렇게 나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A는 좀 기입형이 많고 B형은 서술도 있고 논술도 있고 이런 경우였었는데 2016년으로 가면서 기입 서술이 섞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문항수가 점점 줄죠. 전체적인 문항수가 줄어. 이런 경우도 불리해 사실은 되게 아까워요. 근데 공부한 게 진짜 아쉽죠, 그죠? 자, 그래서 좀더 요령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기입과 서술이 같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의 문제를 제가 표시를 해본 거고요. 이런 거는 제가 모두 다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항수가 지금 작년에 또좀 변화가 좀 있었어, 그죠? 그게 어떤 변화였었냐면, A형이 주로 기입형이 집중적으로 서술보다 기입이 많이 나왔고, 앞쪽에 이제 주로 이런 분포가 있고, 두 번째는 다 서술형이었거든요. B형은 다. 근데 작년에 말이죠. 섞었죠. 기입 서술을 다. 여기도 기입이 들어갔다고. B에. 그전에는 B에 기입형이 거의 없었어요. 섞어서 나오면서 문항수가 약간 늘어난 내용학이 17문항이니까 비슷한가? 뭐, 문항수는 거의 다 비슷하네요. 딱 17개로 다 맞췄네. 10개로. 근데 이제 골고루 나눠 놨다는 거죠.
나눠 놓고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저 전체는 한 380문항 정도라고 추정이 되고요. 제가 세보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계산해 봤죠. 그래서 분야를 한번 총괄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제가 분야를 또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전 분야별로 공부할 거거든요. 기출문제 풀이를. 그래서 어떻게 나눌 거냐면, 세포생화학, 유전과 분자생물, 동물생리학, 식물생리학, 진화 다양성, 생태로 나눌 겁니다. 분야 써놔봤고요. 생물의 화학적 조성에서 주기조절, 일반 캔벨을 많이 보시니까 캔벨 챕터로 얘기하자면 세포 주기까지가 20, 그러니까 13장까지죠. 그리고 14, 15, 16, 15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 유전 나와서 22장까지. 그리고 동물생리학은 39장부터 49장까지. 그리고 식물생리학은 그 앞쪽이죠. 네, 앞쪽에 다섯 챕터 정도 있고, 그리고 진화 다양성, 그또 아까 24장부터 출발해서 진화, 개통 분류가 있고요. 생태가 50장부터죠? 네, 여기서 56장까지가 생태학이에요. 문항수 보세요. 91문항, 그리고 총계 38, 19, 89, 거의 뭐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식물생리학이 거기에 한 3분의 1. 그죠? 그리고 진화 다양성이 조금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좀 높아, 식물이. 그지? 근데 챕터로 보세요. 식물은 다섯 챕터를 공 여섯 챕터를 공부해서 서른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건 도대체 챕터가 몇 개야? 진화만 하더라도 이건 거의 15 챕터가 넘어요. 15 챕터 가까이 되네요. 그죠? 효율을 보자면 이게 문항수가 많은 편이야. 오히려 이거보다는 얘는 그래도 열 챕터야. 열 챕터를 해서 80문항이고, 이것도 열 챕터씩 해서 80, 80, 90문항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식물이 꽤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하기는 해요. 비슷한가? 8, 8, 6, 8에 48. 그쵸. 이렇게 비율하면 이게 조금 더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은 6챕터인데 40문항이면 좀 많은 편이에요. 생태는. 생태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걸 봤죠. 최근 5개년은 어떨까요? 최근 5개년의 성향은. 해서 몰아봤는데, 전체 87문항 중에서 7문항. 비슷한가요? 제가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게 조금 더잘 보이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분포가 앞에가 3개가 굉장히 많고, 뒤에가 조금 적고, 이런 분위기라면 얘도 그래요. 앞에가 좀 많고, 뒤가 그거의 절반이고, 거의 비슷해요.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전체를 보자면 거의 유지는 되는데, 퍼센테이지 다시 바꿔봐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총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생화학이 24%, 25%쯤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산 것만 공부해도 50%가 커버가 되고, 인체생리학까지 공부하면은 70%를 염두에 우리랑 공부를 한 거예요. 심화 공부까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이 아무래도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 거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심화 지식까지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식물이 좀 때때로 형태 같은 게좀 깊게 나오기는 하지만, 비교적 제가 보기엔 식물 생태 분류는 일반 생물학 수준이에요. 이건 전공 수준을 더 많이 내고. 식물 생태 진화를 그렇게 막 전공까지 깊게 내진 않으셔요. 그리고 깊게 내면, 힘들고, 그렇지 않나. 이게 한 30%쯤 되고요. 비교적 골고루 나오는데, 근래도 비슷하잖아요. 최근 5개년이에요. 5개년도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눈에 좀 보이나요? 예를 들자면 동물생리학이 조금 늘어난 성향이 있죠? 최근에 전 놀라웠던 게 소아 파트였는데요. 소아가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분할을 또 해요. 제가 이 중에서 동물생리학이 하나를 뭉뚱그린 게 아니고 또 쪼개요. 제가 쪼개서 여러분들이 문항을 다 배열을 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배열을 해보면 소아가 2000 이거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해본 거냐면, 최근 5개년 그리고 앞에 10년, 뒤에 10년 이렇게 돼요. 흐름을 좀 보라고. 여러분들 원래 20년이 좀 달랐어요. 앞에 2000년과 2010년대가 좀 내용도 많이 바뀌고 변화가 좀 많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 소화가 0이었다? 소화가 한 문제도 없었어요. 처음에 10년에는. 그 다음 10년에 한번 나와요. 하나. 하나 나와요. 하나. 소화가 굉장히 출제 비율이 좀 낮죠. 근데 그 하나가 언제 나올게요? 요 근래 나온 거예요. 요 근래.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왔던 분야를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화 공부하기 이렇게 손해볼 것 같진 않아요. 해놓은 게. 그 다음에 호흡 순환이 비교적 골고루 나오죠. 배설이 은근히 많이 늘어났어요. 보이세요? 하박,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요즘에 늘어났죠.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배설 파트고요. 근데 면역은 항상 많이 나왔는데 초반 10년보다는 후반 10년에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고, 근래에도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체온 조절도 하나도 안 나오다가 요 근래 좀 늘어났고요. 그게 뭐냐면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라는 뜻이야. 그래도 좀 건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왜 이런 구분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초기에는 핵심이 되는 문제만 나와요. 핵심이 되는 문제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타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 성향도 좀 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10년은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뒤에 10년은 앞에 10년 문제를 조금 되풀이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그래서 최근은 뭐 그럼 생물지식이 더 많이 늘었나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문제도 잘 공부하시고 기존에 빠진 문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하지 않은 분야 나온다 이런 거, 체온 조절. 얘는 1차를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문제라고, 나중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중에 출연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고, 내분비가 꽤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비교적 일정한 비율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경도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내분비하고 신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편중된 게 뚜렷해요. 면역이 막 그냥 확 쏠려 있고요. 여기 다 적어. 원래 일반적으로 생물 시험은 내분비, 신경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비교적 출제 빈도가 그냥 대동소이하다. 오히려 순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기본을 더잘 내는 것 같아요. 이런 응용보다도, 그죠? 감각도 그냥 대동소이하고. 근데 또 생뚱맞지? 근육이 또 많이 나와요. 그것도 되게 생뚱맞아. 그러니까 염두 시험은 제가 좀 생뚱맞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염두 임용고시 제가 항상 풀었거든요. 근데 다른 쪽 대비 이제 미피트 이런 거 대비하면서 좀 편집이나 이런 걸 대비하면서 항상 임용 얘기하면서 그랬거든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선생님을 배양 이렇게 잘 이렇게 선생님들을 선별하는 시험 문제가 왜 이상한데 편중이 되죠? 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별로 이렇게, 뭐랄까, 정말 시험을 위한 문제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시험을 위한 문제. 이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지. 아니 뭐 생물보다 안 중요한 분야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너무 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식물도 그렇고 형태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런 형태를 굳이 시험 문제 낼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걸 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연도랑 좀잘 보긴 봐야 돼. 아무튼 근육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어쩜 다 생식 발생이에요? 쫙 올라갔죠? 열쇠 문항인데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생식 발생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발생 공부할 게 많기는 해요. 예. 그런데 비교적 요 근래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이제 요 근래 2005년만 그러니까 5주년만 이렇게 보더라도 면역과 발생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출제된 건 맞죠. 자, 그러므로 전략이 좀 서나요? 면역하고 발생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그 눈치 작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대학 지원을 할 때. 그래서 막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아주 높은 쪽과 낮은 쪽이 있죠. 그죠? 그두 개는 계속 올라가요. 그두 개는 계속. 그러니까 경쟁률이 오른쪽은 안 쓰겠지 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고 경쟁률이 낮은 쪽은 낮으니까 쓰고요. 중간대가 별로 안 올라가거든요. 앞으로도 이 추세는 유지될 거라고 봐요, 저는. 발생 낼게 무궁무진하죠. 예. 그래서 발생 면역 공부 잘 해두시고요. 예. 이쪽은 아무래도 그리고 나머지를 좀 골고루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신경 감각이 내분비 얘네가 공부할 게 진짜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생각은 해요. 예. 오히려 별로 여태껏 왜냐면 문제 낼건 많은데 아직 많이 안 나왔으니까. 사실 단순 함경 테스트는 최고로 좋은데. 그리고 최근 5개년을 보면 실제 조금 늘어나고는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좀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배설도 좀 무궁무진하긴 해.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안 나왔던 분야를, 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왔던 분야는 좀 심화된 것까지 공부해 두시고, 안 나왔던 분야는 기본 공부를 충실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중요한 게 나오니까. 교재를 살짝 봐야 될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볼 교재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머라이즈가 있어요. 앞에 요약을 다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저는 표 정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백효구를 하나의 표로 정리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임용고시 문제를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써드리고, 그리고 임용고시 풀이는 다할 거예요. 380분은 다 풀이를 하면서 옆에 유사 문제가 있으면 유사 문제를 가져와서 보여드릴 거예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되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이 문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거 주관식은 여러분들 참석을 해 드릴 거고 서술형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푸시는지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해요. 오히려 기출은 많이들 하시니까 이런 유형 문제를 보여드려서 거의 한 100까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사실 100까지 문제를 늘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유사 문제들이 있어서요. 비슷한 문제라면 지금 380에서 한 1.5배 정도 문제 수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유사 문제들을 가져오면. 예,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공부는 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다 있어요. 제가 이 분야별로 다 뜯었어요. 유전도, 유전 내용과 복제와 발현과 발현 조절과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유전자 제조 이렇게 나눠놨어요. 다 세분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 세분화에서의 통계 자료들도 제시가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나온 분야는 많이 공부하시고 적게 나온 분야는 조금 힘을 덜 들여서 종분하시되 기본은 챙기시고 그런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 진행하는 방향 알려드렸습니다.